종목은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사조 동아원입니다. 사실 뭐 전거래에도 뭐 한탑이라든지 누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조금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대주산업 그리고 이제 사조 동아원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좀 잘 튀기지 못했는데 지금 한탑이나 누보 같은 경우도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와 비교했을 때 원래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튀기면서 이 거래일 또한 뭐 거의 5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머지 곡물주들도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밀 관련돼서 이제 3대장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밀에 대한 수출 이제 보호 무역주의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압박감이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제분이라든지 기타 뭐 가축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이슈에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이 거래일 전에 7,800%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들을 한 번에 좀 박살 내면서 좀 뚫고 올라가줬거든요. 전거래일에도 조금 한 6%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합권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 좀 마이너스 부분에서 마감이 됐는데 충분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급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순환매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5일선과 약간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만 좀 지나게 되더라도 5일선과는 이제 맞닿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한 3%대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350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한 20% 정도 상승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동반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1,500원대 이상도 돌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타 이제 최근에 곡물주들 뭐 한 7, 80% 오른 종목군들처럼 단기간의 시세는 굉장히 좀 크게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전 라인은 1,020원으로 잡았는데 해당 가격 라인 때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초반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눌렸을 때 물량을 확보해 보시면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모자님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유니온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니온도 있고 이번에 사조 동아원도 있고 곡물주 그리고 AI주 그리고 미중 갈등주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로 나눠본다면은 어떤 쪽이 가장 일주일 안에 수익률이 크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AI가 워낙 네, 독보적으로 너무 자신 없는 목소리인데 네. 아니 근데 뭐 엔비디아가 24% 장중 28%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곡물은 중국과 관련돼서도 사실 좀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뭐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상승력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조동아원과 만약에 유니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시초가 이 종목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둘 다 이제 위치 에너지가 좀 비슷한데 네. 거래량이 최근에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온 사조 동아원에 한 표를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정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